안녕하세요.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일 제품들만 소소하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좀 정보 공유해보고자 하울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경안사에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먼저 이 상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시크릿 볼륨 베이스. 제가 오버레이용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클리어 젤이고요. 통 젤보다는 저는 이 팔리시 타입이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오버레이도 굉장히 잘 돼서 이 제품을 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해서 양이 좀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 이렇게 쟁여뒀습니다. 원래는 좀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다른 타사 제품 한번 써볼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셋이랑 퓨리티를 한번 알아봤는데 금액이 좀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같은 제품 좀 안전하게 안전한 선택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네일 아트 할때 이런 이게 정확히 명칭이 금박 호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네일 아트 할때 해보고 싶어서 이 제품 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모양 글리터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지금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사이즈도 다르게 들어가 있고, 컬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 글리터 제품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큐브 네일 아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제품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대리석 글리터? 대리석 글리터라고 해서 또 요즘에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색상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전용 스패츌러가 내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실제 대리석을 꼭 빻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하지 않고 그냥 터프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자개보다도 더 얇게 조각조각이 난 그런 글리터고요.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런 느낌이랑 컬러, 이런 민트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대리석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여기 같이 구매한 금박을 조금씩 섞어서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대리석 느낌 좀더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민트 색상 있고요. 두 가지가 색상만 빼면은 같은 색상만 다른 같은 글리터 그런 느낌의 글리터네요. 한번 이 제품은 아트할 때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매한 상품은 띵코브 네일에서 제가 젤 네일을 구매를 해봤어요. 평소에 인스타그램 좀 하시고 네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돼지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궁금하고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베이스랑 탑이랑 본더랑 화이트 블랙까지 해서 6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돼지탑 하나가 44,000원인데, 저는 그래서 용량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작은 미니 사이즈로 나왔는 줄 알았는데, 용량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상자에서 모두 꺼내봤고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광으로 매트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제조일자 보이실지 모르겠나 제조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용량 용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랑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블랙 화이트고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한 대지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피그탑 젤이고요. 이 제품이 광택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점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묽은 타입은 아닌데 적당히 흐르지 않을 정도에 조금 그래도 본다면 쫀쫀한 타입에 속하는 그런 탑젤인 것 같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광택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유지력이라든지 뭐 기스는 잘 나지 않는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베이스고요. 곰 베이스네요. 제품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은 똑같이 13mm. 제품도 한번 보면은 탑젤보다는 조금 묽은 정도. 그 정도의 점도인 것 같아요. 제품들의 사용기는 아트하면서 사용해보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이스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본더고요. 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리 본더인가 봐요. 그리고 용량은 똑같이 13mm. 그리고 굉장히 물처럼 찰랑찰랑 거리는데 본더는 젤네일 하실 때 유지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쓰시거든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면서 젤네일이 손톱에 잘 붙게끔 유지력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사실 본더는 쓰지를 않아요. 젤네일을 본더 사용하지 않아도 2-3주는 보통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더를 사용하면 젤네일이 오래 유지되지만 또 그 반대로 속오프 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더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보면은 확실히 손톱에 유수분을 맞춰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알코올 향도 나고 그리고 그 순간 접착제 아시죠? 순간 접착제 같은 그런 접착제 향도 조금 나요. 그래서 알코올도 첨가되어 있으면서 좀 접착력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더 제품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블랙과 화이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로드샵이기 때문에 블랙과 화이트가 발색 면에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나와서 더 좀 구매를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팁에 지금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브러쉬대가 너무 힘이 없이 좀 훌렁훌렁한 느낌이 좀 드네요. 제 것만 그런 건지. 제가 이렇게 원콧을 해봤는데요. 발림성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펴발리고 젤이 좀 쫀쫀하면은 바르다가 한 번에 다 발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반반씩 이렇게 나눠 바르는 이유도 좀 그런 이유도 있는데 한 번에 쭉쭉 잘 발리고 또 원콧만 했는데도 발색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콧을 바르고 미경화를 닦아봤는데요. 블랙 컬러가 제가 양 조절을 좀 못했는지 끝부분이 살짝 울었거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컬러가 경화가 제대로 안 돼서 벗겨진다든지 조금 운다든지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얇게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것 같고, 한번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탑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러쉬대가 굉장히 힘없이 좀 이렇게 훌렁훌렁한 느낌이 좀 있네요. 바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양조절할 때는 브러쉬대까지 좀 쓸어내려서 양조절을 하기 때문에 브러쉬대가 좀 더 튼튼했으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꼬만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30초 큐어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품은 전반적으로 탑젤은 좀 쫀쫀하게 발리는 편이었고, 베이스젤과 컬러젤은 그거보다는 살짝 묽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렸고, 컬러젤 같은 경우 발색력도 원콧에도 발색이 좋았고요. 케이스도 너무 심플하고 또 네이밍도 굉장히 귀여워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브러쉬대가 좀 너무 힘없이 좀 훌렁훌렁한 느낌이어서 양조절할 때 조금 불안정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그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제품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제품을 다 해서 68,000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구매 금액 대비 좀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하울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 또 구매하게 되면은 영상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